substitute for life.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춤을 좋아한다. 기쁠 때는 물론이고 슬플 때도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웃을 때도 춤을 춘다. 이처럼 언제인가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춤. 인생의 희노애락 앞에서 우리는 왜 춤을 추는 것일까? 진주의 한 춤 연습실. 그 안엔 춤으로 만들어낸 젊음의 열기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추는 춤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댄스보다 동작이 크고 화려하다. 아, 지금 추고 있는 이 춤은 스트릿 댄스라고 하고요. 스트릿 댄스는 이제 길거리 춤이나 이제 파티에서 만들어진 춤이고요. 스트릿 댄스에는 비보이, 힙합, 팝핀, 락킹, 왁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춤은 팝핀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이곳의 단장 문용석 씨다. 그는 경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스트릿 댄스 팀을 이끌어온 주인공. 다시 올라와 웨이브로. 8년 전 팀을 창단한 이래 꾸준히 후배 양성을 하고 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임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 가르치면서 또 이 친구들이 제가 막 그만두고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춤에 대한 열정이 아직 넘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춤에 대한 꿈은 뭐 죽을 때까지 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임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 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서 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춤을 멈출 수 없다. 네, 선생님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춤은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는 경남 비보이 연합회장직도 맡고 있다. 자신이 커오고 자란 이곳에 스트릿 댄스란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픈 마음에서다. 넉넉한 소득이 없더라도 마냥 즐거운 일이다. 제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삶이고요. 그 행복한 삶은 제가 춤을 계속 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 내가 춤을 추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춤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춤을 내가 계속 추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만 해도 뭐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연습실. 그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늦은 새벽까지 춤을 추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일과. 경남 지역 스트릿 댄스 분야에선 과히 최고라 말할 수 있는데도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놓지 않는다. 34살인 그는 17살 때 비보잉을 처음 시작했다. 인생의 반을 춤과 함께 지내는 셈이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나도 하고 싶다. 우연히 보게 된 친구의 춤은 방황하던 10대를 춤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 길로 그는 춤에 자신의 꿈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비보이라는 장르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힘든 선구자의 길을 걸었고 국내 비보이 1세대라는 이름을 얻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춤은 진짜 저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뭐 그 순간은
매일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고 음악이 나오고 춤추고 매일같이 아 이건 나의 운명이구나. 다음날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모여있는 아이들 사이로 운용석 씨가 들어온다. 용석 씨는 이곳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있다.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혹여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 어설픈 동작이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프로다. 예스, 붐, 짝.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요. 춤을 추기만. 원래부터 좀 몸이 허약하고 체력은 없는데 춤만 추면 에너지가 막 쏟고. 네.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자신의 10대 때가 떠올라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된다. 떨어지는 타이밍에 다리를 찰 때 뒤졌는 거야. 땡겨왔다가 벌어지고. 자 이게 잘 되고 난 뒤에 손이 같이 붙는 거야. 제가 지금 추고 있는 춤 자체가 제가 해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이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친구들이 차라리 탈선하는 그 모습보다는 저 역시 저도 오늘 그런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이 춤이 많은 것을 저에게 예, 바로 잡아줬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가 있는 날이다. 진주 씨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부터 무대 설치까지 그의 손이 안 간 것이 하나도 없다. 청소년들과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트릿 댄스에 제가 하는 스트릿 댄스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후배 양성뿐 아니라 스트릿 댄스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 그의 신경이 곤두선다. 이때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한 팀. 문용석 씨의 제자들이다. 제자를 발견하자 바쁜 행사 준비는 이미 뒷전이다. 리허설 한 거 보니까 다 좋은데 너무 자신감이 없거든. 계속 눈을 떨어뜨리고 있고 관객이 딱 있으면 관객을 집어삼키겠잖아. 아니면 관객이 내 이성이다, 내 여자친구다라고 막 유혹하듯이. 사랑합니다. I love you, 진주.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다. 자, 여러분. 비보이 경연대회. 첫 번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끼가 유감없이 펼쳐졌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정을 뿜어내는 아이들. 마치 문용석 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듯하다. 시 관계자분들도 박수로 화답한다. 이만하면 오늘 행사는 성공적. 환호가 절로 터진다. 오늘 문용석 씨는 원하는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셈이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주시하는 문용석 씨. 바로 제자들의 무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동작 하나하나 성의껏 가르친 그 결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장현상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춤을 상을 타게 돼서요. 가슴이 매우 뛰는데 이 가슴 계속 뛰게 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수상 소식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축하 무대 위에 오른 문용석 씨. 17소년의 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춤이 아닌 스트릿 댄스 문화를 바꿔놓는 원동력이 됐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의 장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오늘도 계속됐다. 네, 게스트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 너무 선전하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댄서들이 뭐 이 무대에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춤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지금처럼 계속 저는 춤을 출 것이고 그리고 후배 양성 계속 할 것이고 더 좋은 행사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 댄서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